TV. 자, 여러분들은 LCSNA 에너지 스포츠 대 팀 리퀴드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0으로 리퀴드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스포츠는 1경기 후반에도 말씀드렸죠. 무난한 조합을 들고 나와서 무난하게 지는. 그렇죠. 요즘 좀 그러니까 라인별로 겸증된 무난한 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나라든가 뭐 미드 빅투르 뭐 그런 뭐 원딜 루시안. 근데 이런 픽들 보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뭔가 다른 라인 쪽에 불안감이 있을 때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하나 넣었을 땐 괜찮은데요. 다 같이 넣어버리면 진짜 무난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가 터져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반격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무난한 픽이고 시간 필요하니까 그 타이밍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간 끌리고 그 전에 손해보니까 우리가 힘나온 타이밍 골드 내준 것 때문에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전으로 놓고 봤을 때 이기는 픽이 아니라 지지 않는 픽들. 그렇죠. 터지지 않는 픽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기는 픽이 아닌. 그렇죠. 그런 뱀픽 구도로 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뱀픽 가면 보겠습니다. 말자부터 자르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제 그 결과물 때문에 말자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네. 카시오페아 뱀. 핑 선수가 또 카시오페아를 진짜 잘 자르거든요. 트위치 뱀. 결국 팀 리퀴드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로코토코 코치 쪽에서 이거는 그냥 변수만 없으면 된다. 변수만 그냥 다 끊어버리고 나면은 어차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네. 어차피 내 선수들이 기본 기량 면에선 더 우수하고 챔피언복도 더 넓으니까 그냥 요즘 메타에서 변수 나오고 또 쟤네 그 상대 팀의 그런 그동안의 전략에서 그동안 보여준 전적에서 변수가 나오는 픽들만 다 잘라버리자. 자, 마지막 밴이 뭐가 나오나요? NRG도 니달리나 블라디 이쪽에서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밴이 뭐가 나오나요? 딱히 선택지가 블라디를 자르고 갈까요? 아, 11을 잘랐습니다. 11. 이제 블라디가 열렸고 그러면 뭐 네. 네, 블라디 가져가죠. 아, 이거 또 열어주네. 네. 고마워, 잘 쓸게. 그렇죠. 자, 일단은 앨리스 먼저 가져갈 만한 카드가 결국 정글러 쪽에서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쪽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바텀 듀오를 맞추는 게 최선으로 보이거든요. 카르마 계속 얘기했듯이 진도 아니면 뭐 지네시 중에 쓰고 싶은 거 먼저 뽑아오거나. 네. 역시 카르마. 어? 어, 네. 이번에도 그냥 카르마 빅토르. 빅토르를 먼저 보여주네요. 이게 뭐랄까 그동안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갱맘이 미드에서 5대5 정도를 그냥 확정적으로 해주고 낭쪽이 근데 사이드 쪽이 터지면서 경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정글러나.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빅토르를 먼저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편 픽을 최대한 숨기게 해주자라는 좀 그런 생각이겠죠. 자기 희생적인 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자체가 좀 미드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빅토르 같은 픽은 이 타임 때 공개도 상관이 없긴 해요. 상대 미드는 나왔으니 와 소나 소나 애쉬 소나입니다. 저러면 이니셰이팅이 엄청 강한 조합이죠. 예. 이것도 빅토르 저격으로 저런 조합이 나온 것 같아요. 마오의 수정화살 크레센도 이 셋만 봐도 그 위에 이어지는 혈사병 그리고 또 전경기 때 페비 선수의 궁 적중률을 생각해보면은 소나까지 들어가면 끊어먹기가 더 강력해지죠. 그렇죠. 저는 차라리 묵교 선수가 진 같은 거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막 루시안 이런 거 사정거리 짧은 그런 한계점이 보일 수도 있는 원딜들보다는 정글러도 그냥 그라가스 같은 게 하는 게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레이브즈로 갑니다. 그레이브즈로 갑니다. 화력 조합으로 가네요. 네. 이거는 변수 조합보다는 화력 조합이에요. 일단 이쪽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글러 쪽은 그레이브즈의 동선을 인게임 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화력 조합에는 헤카리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 니들 다 물몸 아니냐? 헤카림도 이렇게 진 같은 거 끊어 먹는 되게 좋아요. 정글도 그레이브즈인데다가 뛰어 들어가서 노릴만한 타겟팅할 만한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상대에겐. 그러면 이제 탑 솔로를 골라야 되는데 상대가 지금 트런드를 가져갔고 이런 구도면은 탱커를 하나 정도 넣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면에서 트런들이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기승전 나래가 되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약간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이헬리아 같은 걸 그냥 확 해버려서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딜 조합. 그쵸. 그니까 피오라 싸워서 그쵸 피오라도 괜찮아. 이헬리아 피오라 이런 식으로 뭐 잭스. 그니까 싸워서 이기면 죽고 아니 이기면 우리는 살고 지면 죽는다. 뒤가 없는 조합을 들고 나오는 게 차라리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나르를 선택하네요. 예. 아무래도 뭐 그래도 탱커 하나 넣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NRG 쪽 조합은 분명히 뭐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다분히 많이 보이지만 정윤기와는 다르게 변수가 본인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팀리퀴드도 지금 조합을 보면은 애쉬 소나 6레벨 됐을 때 그런 CC 연계, 마우스 정화사가 크레센도 연계, 뭐 헤카림도 여전히 이제 뭐 이런 그림자 맹습을 통해서 빅토르라던가 진을 견제해줬을 때 영향력을 또 생각해볼 수 있겠고 빅토르 갱맘 선수의 입장이 좀 많이 애매해진 게 지금 소환사 주문이 안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점화가 없으면 라인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점화를 들고 왔을 때 소나 애쉬 같은 게 올라와서 혹은 뭐 헤카린 같은 게 뭐 미드 쪽에 공을 쓰러 와서 아까 정경기와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정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점화로는 좀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은 그레이브즈가 초반에 헤카림 쪽에서 쪽으로 카운터 정글을 들어가주면서 헤카림의 성장 동선을 늦추고 본인의 성장을 앞당기면서 상대가 자유자재로 막 바텀에 있는 멤버들이 미드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 영향력의 그런 범주가 넓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레이브즈가 카운터 정글이라던가 상대 라이너들을 압박해줄 수 있는 그런 정글러를 진짜 막 옥죄해버리면서 내가 너희 정글 때리고 있다. 너희 라이너들 나 이거 도울 안 올 거냐? 이쪽에 시선 안 돌아와? 이쪽을 한번 안 보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 정글 성장 늦추고 상대 라이너들 움직임 늦추면서 빅토르나 진 같은 챔피언들이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 정글러의 의무가 진짜 커졌어요. 자, 일단은 에너지 스포츠는 정글 그레이브즈를 선택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딜 조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래도 나왔지만 현재 NALCS에서 정글 그레이브즈 성적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또 정글 그레이브즈가 뭐 여러 지역의 대회에 나오는 빈도도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낮아졌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결국 이제 정글러는 C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추세 자체가 뭐 그라가스, 엘리스도 보면은 고격형 정글러고 요즘 이제 막 초기형 벨트 같은 거 가면서 캐리하는 엘리스 빌드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CC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건 원거리 그렇죠. CC와 이제 뭐 태킹에 도움이 되는 생존기도 있고 그런 이제 시대 흐름 때문에 그레이브즈가 약간 좀 힘이 빠진 느낌인데 이번 경기에 그레이브즈를 꺼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이런 헤카린 같은 픽들을 좀 예상을 하고 힘 싸움으로 갔을 때 분명히 헤카린보단 그레이브즈가 강해요. 컨트롤에 약간 갈리긴 합니다만 일단 평균적으로 같은 실력이라고 하면은 힘 싸움 면에서는 그레이브즈가 좀 더 강합니다. 그쪽에 힘이 실리는 과정과 또 이런 사이드라인 뭐 여러 라인 수합이라던가 혹은 이제 교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레이브즈가 라인 클리어가 사실 정글러들 중에서는 탑급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넘버원이거든요. 네.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운영적인 측면도 조금 강화를 시키고 결국 최종적인 목표점은 상대 정글의 힘을 좀 빼는 데 의의를 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또 제대로 하냐 못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 먹는 척.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안 갔어요. 참 두뇌 싸움이. 뭐
그래도 이제 뭐 팀리키드가 크게 피해본 건 없고요. 이거 킥키드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예. 어? 화스 왜 지금까지 여기 있죠? 탈진 쓰고 이거 그레이브즈가 역갱 되나? 역갱 되나? 역갱 되나? 어 잠깐만요 이거 어? 어? 아! 아!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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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게 아아 아, 아. 어, 유체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가 난장판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거 나르가 여기 있던 게 저는 순간 의아했는데 위쪽을 보니까 그레이브즈가 있어서 야 이거 역갱 친 거구나 이거 미리 계산된 플레이구나 했는데 애쉬를 못 잡았어요. 아, 애쉬를 잡았... 애쉬까지 잡았다면 그레이브즈가 엄청난 탄력 받는 건데 그거 못 잡았고 키키드 선수가 상대 정글에 견제 갔다가 헤카렘한테 솔로킬 줬어요. 자 이거 그레이브즈가 결국 한번 파밍하고 정비하고 동선 잡았다 싶으니까 잠깐 빼가 왔죠. 야 어쨌든 시도는 하지 않고요. 유채화는 지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뒤쪽에서 그레이브즈가 미리 예측된 역갱을 친 것 같은데 아 소나가 타워를 두 대를 맞았어요. 여기서 이게 평타가 늦게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견제 괜히 갔다가 탈진도 썼고요. 탈진 타이밍 때 다르덕이 폭딜을 하지 않았어요. 네. 반발의 돌격도 미리 이제 그냥 이 이동거리에 비례한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장전시켜뒀다가 탈진 끝나는 순간 꽝 하고 앞발로 걷어차면서 탈진이 별로 의미가 없었죠. 영영 플레이가 나왔고요. 어쨌든 그레이브즈를 뽑았는데 그레이브즈가 1킬을 하고 시작했다라는 건 2킬 했으면 베스트였는데 그쵸 2킬 했으면 진짜 그레이브즈 막 아이템 엄청나게 나오고 사실 또 2킬을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또 그레이브즈의 고유의 특성도 있어요. 그레이브즈 특성은 기본 공격이 상대를 따라가는 일반적인 이제 LOL의 그런 기본 공격이 아니라 투사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쪽으로 날아가긴 하는데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멸로 피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또 방금은 또 마무리가 안 된 거였고 아 진짜 아쉽네요. 그레이브즈가 거기서 더블킬 먹었으면 자 그러나 어쨌든 이게 보통은 바텀과 탑의 1차 터렛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되거나 그러는데 일반적인 라인 스왑 구도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NRG가 머리 한번 쓴 것 때문에 일반적인 구도가 아니라 좀 꼬였죠. 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라인만 좀 바뀌었지. 자, 기동을 잘못 썼어요. 기동을 잘못 썼는데 자, 전멸이 있고요. 네. 반응 잘했네요. 기동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거리도 멀었고. 근데 이렇게 그레이브즈가요. 그러니까 갱을 성공시키지 못해. 애초에 근데 그레이브즈는 갱을 보려고 뽑는 정글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야 나 왔다 형 왔다 그렇죠 형 왔어 너희 어쩔 거야 자 유채화 가르마가 탈진 아 이거는 가르마 아까 잡히네요. 전멸이 빠져서 그레이브즈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식의 갱킹이 아닌 약간 좀 압박을 많이 주는데 방금 바텀에 보이니까 그냥 탑에 과감한 시도를 했고 이 부분은 좀 NRG 바텀의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곤이 그 바텀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밀리는 라인이 형성되는 걸 기다리고 조금 빠졌어야 됐어요. 그렇죠. 아예 좀 과감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대놓고 그냥 사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레이브즈 같은 걸 아군이 쓰면요. 팀도 이렇게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사실 그레이브즈가 굳이 아니더라도 아군 정글러가 반대쪽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 정반대편에 있는 탑이나 바텀은 일단 그때는 본인이 아무리 게임이 유리한 게임 하고 있다고 해도 사려야 자, 돼요. 자 혈사병 이거 딜 모자라졌네. 모자란가요? 모자라네요. 아 이래서 블라디미르가 쓰이는 거거든요. 회복력이 좋죠. 혈사병도 고정 회복력이 있고 분노가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애쉬가 이거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모여서 팀리키드 쪽에서 라인 클리어 구도 잡자 어차피 라인전에 있어서는 헤카림이 갱 한번 성공하기도 했고 재미봤으니까 클리어 구도를 잡자고 오더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소나 헤카림 다르독 선수의 1경기에서 좋았던 점이 이렇게 상대 정글을 그렇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타이밍에
꼬박꼬박 먹어줘요. 시기를 안 놓쳐요. 예. 저런 시기가 이제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진짜 사실 몇 초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딱딱딱 맞춰 들어가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깔끔한 플레이. 또 블루도 뺏었고요 방금. 빅토르 입장에서는 블루 없으면은 블라디 상대한테 분명히 많은 문제 사항이 생기거든요. 뭐 레벨링도 그렇고. 없죠. 스킬 난사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다르덕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동선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낭비되는 동선이 별로 없다. 그렇죠.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네, 항상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또 이것도 정말 생각을 너무 깊게 한다는 느낌보다는요. 되게 감각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어디 가야 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블루를 뺏어간 상황. 위쪽으로 갔죠? 다시 꺾었어요. 그레이브즈는. 근데 이게 갱이 안 되죠? 네, 이게 지금 다르독 선수와 산토리 선수의 차이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 꼬인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즈는 사실 원래는 상대 정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상대 정글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카운터 정글을 들어갈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렇죠. 만났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다르독이 정글 되게 잘 들고 있어서 뭐 카운터 정글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라이너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선을 따라가기 좀 급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브즈 진을 뽑아들었으나 현재까지도 좀 무난하게 하고 있고요. 헤카림. 아, 이거는 잘못 믿. 전멸 교환. 네. 전멸 뜨는가요? 자, 마우스 중 화살 탈진. 이건 좋았네요. 살상년이 커튼콜 시간이다. 하나, 둘, 셋. 내가 막아줄게 시야. 네, 막아줬죠. 네. 소나가 또. 아, 그런데 또 헤카림이 또 뒤를 봐주고 있고요. 살짝이라 만약 무리했으면 이게 무슨 그 막 그 장어 같은 거 나오는 공포 영화처럼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다르도치의 헤카림은 항상 있고요. 이거 피닉스가 일단 점화. 자, 갱만도 기회. 갱만 입장에서도 오. 아. 예. 사랑을 이루지 못한 두 미드라이너가 예. 차라리 같이 죽는 길을. 그러니까는 지금 산토니 선수의 그레이브즈는 계속해서 갱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나르와 대치하고 있는 트런들에게 그쵸 힘을 좀 실어주긴 줬는데 분명히 또 그것 때문에 CS 격차 벌어진 건 있거든요. 근데 트런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르 상대로 CS를 이렇게 좀 손해를 많이 봐도 결국 복구가 되는 게 있고 네. 나르 상대로 솔로킬은 안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와요. 트런들 잡고 나르한테 솔로킬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전멸까지도 빼서 이거는 결국 뭐 순간이동도 있고 블라디가 이득을 봤죠. 빅토르 쪽이 CS 몸멍이 더 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숨은 수혜자는 미드웨이브 잠깐 이제 몰래 와가지고 이제 하하 미드라이너님 죽으셨네요. 제가 약간 라인 관리 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미드라이너를 먹은 그레이브즈인데 네. 그렇다고 크게 이득은 아니에요. CS가 막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 그리고 그걸 먹어서 결국 헤카리랑 동률이거든요. 와. 지금도 갱만 괜한 암무빙에서 맞거든요. 갱만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게임이 답답하지?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굳이 하지 말았어야 될 암무빙에서 손해를 보고 되게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죠. 웃는 게 인류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힘들 때 웃으면서 네. 하하 피닉스가 제법 잘하는구나. 꽤나 잘하는 선수구나. 역시 한국 출신 미드라이너야. 이러면서 이제 인정 한번 해주고 블라디픽 내준 거. 하하 우리 팀 뱀픽 정말 환상적이다. 야 미드 블라디를 내주고 미드라이너한테 빅토르 시키네. 이러면서 이제 되게 웃어 넘기면서 쿨하게 좀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어쨌거나 트런들이 망하는 픽은 아닌데 좀 의미 있는 수준의 CS 격차만큼은 나르가 벌려놨거든요. 네.
그쪽이 그래도 분명히 이건 저는 이거 확실하게 이쪽이 의미 있는 투자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투자가 돼 있으니까. 예, 투자 돼 있는 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벌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랩 차이도 나 있고 효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밀어봐야 돼요 일단. 그쪽에 신뢰를 가지고. 아, 블루를 먹을 수가 없어요 빅토르가. 탑압박을 좀 과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가르도치 선수 원딜 서폿을 데리고 아예 상대 블루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갱마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블루를 이건. 연계받지도 못했고 그건 순전히 아군 정글 쪽이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를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탑 쪽에 나르 쪽에다 힘을 실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대부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프로 미드라이너들이요. 아군 정글에 개입이 없는데 상대 정글은 미드 개입을 하는데 블라디드 빅토르로 블루도 못 받고 라인전한다? 타밍이 저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레이브즈는 미드 압박이라고 해봐야 뭐 결국 블라디드 상대 넣을 수 있는 압박이 없는데 헤카림은 아까 와가지고 막 쇼! 뭐... 와! 자 일단 연막탑 위치 좋아. 연막탑 위치가 좋은데 샌도 아... 와 패비. 이거는 진짜 갱마음 게임 하고 싶지 않은 탈진 상태예요. 네. 하기 싫다. 블루 안 주죠? 네. 우리 정글 미드갱 안 되죠? 네. 상대 정글 계속 미드 와가지고 막 그림자 맹습으로 내 전멸 쓰게 만들고 가죠? 뭐 그리고 상대 정글이 되게 쿨해요. 그러니까 날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놀리듯이 전멸만 뽑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라이너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 요소는 다 미드에 지금 받고 있어요. 블라디드 빅토르 구도인데 내가 빅토르인데 블루 안 들어오고 우리 정글 미드갱 안 하고 상대 정글 미드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트런들에 대한 압박이 유효타가 아니라는 아거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긴 받는데요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죽지도 않고 트런들은 워낙 효율이 좋은 챔피언이라 분명히 이렇게 파밍이 뒤쳐지는 건 치명상이긴 한데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근데 죽기 힘든 챔피언이죠. 자 그렇다는 건 어쨌든 NRG 스포츠의 선택은 트런들을 좀 말리게 하는 선택이. 그쵸. 결국 그분은 그쪽을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5킬 대 2킬. 사실 화력 위주의 조합이기 때문에 정면 싸움 했을 때 힘이 되게 강해서 진의 커튼콜과 그레이브즈의 이런 무관리 생자가 어우러지는. 아 지금 다르독 선수의 위치가 계속 아 마무슨 설마. 와, 이것도 도망치게 해주려고. 그렇죠. 먹고 빠지자. 아 다 먹고 가요. 이게 무슨 큰 거는 먹었어 다르독이. 아 그브가 저렇게 파밍이 된 건 결국 라인을 좀 같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데카림은 순수하게 정글만 돌고 있고 상대 정글까지 다 먹었어요. 또 먹고. 그래서 3개, 이렇게 되면 3개. 처음부터 사실은 이 에너지 스포츠가 뽑은 이 조합이 딜 조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데카림이 저렇게 성장하면 딜 조합이 서로 몸살이다가 몸살이는 것도 있고 딜 조합은 딜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 궁 먼저 걸려가지고 네. 와 그러고 먼저 죽어버리면은 귀신이 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는 여전히 뭐 그레이브즈와 진이 만들어내는 변수는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그게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마법의 수정화살의 히트. 아 정글 속도 좋고요. 이렇게 먹고 설마 네,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였는데 애쉬 있죠. 소나 있죠. 이렇게 둘이 존재한 그 헤카림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잘 던질 수도 있는 그쵸. 챔피언인데 지금의 이 조합에서는 헤카림은 먼저 고고기 쓰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귀환하면서 3회일체 나왔습니다. 네. 16분에 요 16분에 3회일체 3회일체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헤르메스의 발걸음 이미 업그레이드 돼 있고요. 강타 아이템 미리 나와 있어요. 정글 포션도 사냥꾼의 물약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탑솔러도 뭐 13분의 3일체 뽑으면 잘 뽑았다고 하잖아요. 3일체만 뽑아도. 아니 근데 이게 아이템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정글러가 정글러가 아니죠. 이건 탑솔러예요. 오히려 탑솔러보다 강하죠. 그렇죠. 지금 트런들이 정글러예요. 네, 탑솔러보다 강한 게 강타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전력. 자, 여기서. 객말 맞았고요. 이거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화력이 자, 뒤에 나르. 자, 커튼콜. 아, 근데 전력 진짜 죽었고요. 아, 이거 전력을 끼고 싸웠어야 됐는데. 자, 나르가! 아, 이거. 아, 졌어. 나르가 지금 뒤에서 와, 헤카림이 그냥 끝났어요, 게임. 예. 머리를 막 베어 넘기고. 아, 이게 전령을 끼고 꽝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보니까 좀 느끼는 건데요, 제가 뱀픽 단계에서 체크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력조합 할 거였으면 서포터가 탱커였어야 됐어요. 결과적으로 뱀픽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성장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면은 탱커가 아니었어도 됐는데 이런 격차가 되니까 카르마가 힘이 쫙 빠졌습니다. 키키드 선수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막 정글에서 솔로킬도 주고 실수 막 한 것도 많고요. 그러면 나르가 지금 저 멀리 서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서 나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요. 이게 앞라인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르 뒤에 빠졌다 헤카림. 신경 써서 키워줬던 나른데 한타 때 아무것도 안 하니 애초에 넘어오는 위치 자체가 잘못됐어요. 화력 조합이란 말은 대포가 여러 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대포가. 근데 그 대포를요 앞에 그래도 성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모래로 쌓은 벽이라도 세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뒤로, 대포가 이제 포를 쏘죠. 뒤로 테를 탔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성벽 안으로 적이 들어와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성벽 위에 대포를 설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적중률이. 와. 아니 패비 대체. 야, 저 선수 소지품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각도기 숨겨들고 있을 수 있어요. 몰래 꺼내서 쓰고 다시 소매로 놓고. 이거는 지금 지지쳐도 됩니다. 네, 에너지 스포츠. 19분이에요. 아이고 아직 지지를 못 치는군요. 써레를 못하는군요. 와, 아니 궁이 뭐 한 경기도 아니고 1, 2경기 내리. 그러니까 나르도 분노가 찼는데 이제 와서 들어가는 거는 네, 못 들어가죠. 참담한 수준인데요. 확실히 다르독이라는 놀라운 정글러. 예, 그러니까 LCS NA에서 진짜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정글러. 이런 정글러를 보유하고 있을 때 분명히 팀리키드가 지금 최상위권 팀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위권 입장에서 이런 정글러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런 팀이 더 건드리기 힘듭니다. 왜냐면 요즘 메타가 정글러가 힘을 잘 써주면 초반에 터지고 시작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양쪽 정글러가 실력이 그래도 비슷하니까. 그렇죠. 많은 사이코 팀들이 비슷하니까 초반에 정글러만에 의해서 안 터지는 건데 이렇게 위쪽 티어와 하위권이 싸우는데 위쪽 티어 팀의 강점이 다른 무엇도 아닌 정글러가 강한 팀이다.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오고 거기서 막 서포터 원딜러 바꾸면서 원딜 쪽에도 힘을 실어줘. 이런 팀이 팀 칼날을 맞추고 있는 단계인데 정글러가 힘을 강한 팀이라고 딱 나와버리니까 하위권 팀들이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은 락스 정글러가 힘이 강한 팀임을 보면은 하위권은 그냥 진짜 거의 뭐 어린아이들 어른 싸움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오히려 상위권이랑 싸우면 좀 애매한 경우들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어느 지역이 되든 이런 지금 메타에선 정글러가 힘 차이가 나버리면은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다르독과 산토린의 차이. 자, 이게 LOL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위권 팀에서 막 정글러 이 팀은 정글러가 핵심이라고 해도 상위권 팀들이 붙으면은 상대 정글도 그래도 남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좀 메꿔지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런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장단점이 확 드러나면서 경기가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빈도수가 하위권과 상위권만큼 크진 않아요. 근데 정글러가 강세인 팀. 자 이거 이런 데서도 한번 끊어먹어요. 이런 거라도 딜이 안 나. 진 딜이. 아니 헤카림이. 헤카림 어디서 어디로 뛰어가나요? 무슨 자기 집처럼 그냥. 기둥 막아서 진입 막아버리고 타워 깨고 살아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살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는군요. 전장으로. 아, 살아 돌아가는 게 아니야. 죽고자 하면 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이 활약을 해서 우리 팀이 이기고 와. 내가 이 활약을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 이득을 본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다르도크 선수 나는 나를 위해선 죽을 수는 없지만 내 팀을 위해선 기꺼이 죽는다. 그런 자세로 게임하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잘하네요. 저 넘어오는 게 잘하는 짓일까요? 잘하는 짓일까요? 혈사병 뭐 피웅덩이 일단 이대로 쭉 피 다 채우고 빠지죠. 에너지 스포츠 그래서 그냥 나갈 줄 알았는데 전멸 크레센도 둘 묶어주고 지금은 사실 진 하나 잡고 이게 선행차가 너무 커서 이상적으로 싸워도 저는 에너지 쪽에선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화력 조합이라는 건 결국 화력의 모든 걸 올인하는 건데 그 화력 조합이 화력 면에서 상대에게 밀리고 있어요. 성적 격차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화력 조합 화력이라도 앞서야 되는데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죠. 역전 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험 보는데 국영수 중에 나는 국어 영어 포기하고 수학에 올인하겠어. 그렇죠. 근데 상대가 수학을 더 잘 봤어. 내 라이벌이 수학을 더 잘 봤어. 게임 잡았어. 끝난 거죠. 하나 잡았어요. 헷갈림 잡고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득 볼 수 있나요? 아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불이 카르마. 예, 네, 불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12킬 대 4킬 글로벌 골드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카르마가 정말 좀 무력하죠. 예, 무력합니다. 카르마는 범용성이 큰 서포터이긴 한데 다르게 말하자면은 막 뭐 브라움, 뭐 알리스타 같은 챔피언들처럼 뭔가 화끈한 한 방을 만들어주는 즉발 CC 같은 게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바드라던가 이런 챔피언. 유리할 때 진짜 좋고 불리할 때 그러니까 애매하고 불리한 것도 이 정도로 불리해져 버리면은 카르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없고 어느 정도 불리해야 카르마도 그래도 막 이속중계 꽉 열어주면서 이제 막 끊어먹는 싸움 해주던가 막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에 이미 9할은 경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래도 NRG가 한번 이제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 급의 그런 한타 능력을 한번 아 또 인식 걸렸어요. 와 중간에 우지급 피하는 저 헤카림의 무빙 야 저 사이드 무빙 같은 게 다르독이 방금 나를 스턴을요 한번 살짝 말을 돌려가 그러니까 헤카림을 허리를 돌려가지고 피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세세한 무빙도 진짜 이렇게까지 잘하는 경기에서는 정말 많이 티가 나죠. 다시 한번 발언을 치나요? 에 다시 칩니다. 쳐도 되는 상황 브레이브즈 뭐 아무리 딜을 넣어봐요. 네. 사타 스틸 아. 아마 옥규 선수 생각은 이제 커튼콜 사타로 바론 스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몸으로 막아버렸지 소나가. 14킬 대 4킬이고 바론까지 내줬고 지금 현재 드래곤도 대지의 드래곤까지도 아 화염용이네요. 화염 드래곤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지 먹고 가겠죠 뭐. 그렇죠. 먹고 가야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네. 화염용은 특히나 이 화염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게 서양 동양 그렇죠. 뭐 어디나 다 입맛에 맞는. 맞아요. 네. 어느 쪽이건 좋아하는. 보편적인 맛이거든요. 솔랭 뭐 노말 네 그렇죠. 화염용에 대한 그 집착은 맛있거든요. 공격 오르는 거 뭐 뭐 네. 뭐 지역마다 사실은 입맛에 안 맞는 음식들도 있는데 화염용은 뭐 이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안정적인 맛이죠. 약간 화염용은 베이컨 같은 느낌이에요. 베이컨 싫어하는 나라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와 또 아 아니 쐈다 하면 맞아요. 이건 뭐 한타 끝났고요.
한타만 끝난 게 그냥 게임이 끝났네요. 네. 헤카림이 10킬입니다. 10킬. 거기다가 헤카림이 보통 헤카림 유 우물에 들어가면 네. 죽어야죠. 헤카림이 잘 큰 헤카림이 또 잘 던지기도 하는데 이 조합은요. 헤카림은 던지지 않을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던지는 움직임을 하면 그게 팀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끝납니다. 2대 0 리퀴드가 승리를 가지면서 NRG 스포츠 1패를 추가합니다. 4승 12패. 시작전에도 그레이브즈가 요즘 주목도가 분명히 낮아졌다는 점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메타 그런 CC기를 동반해야하는 정글러가 좀 필요한 그런 메타 흐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브즈를 고른 건 결국 이제 라인 쪽에 힘을 좀 압박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네. 그거를 탑라인에다가 올인을 해봤는데 결국 트러드라는 챔피언은 나르로는 망칠 수 없는 챔피언이라서 그런 탑라인에 올인한 정글러의 움직임이 오히려 아군 미드라이너의 블루 관리가 안 된다던가 바텀 쪽이 좀 많이 방어적으로 하게 된다던가 하는 식의 역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팀 쪽에서도 아마 정글러의 동선 자체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오더가 나왔다는 건데 정말 뭐 어디서 꼬였는지 이런 오더 자체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제가 트런들은 이래도 망가지진 않는다라고 언급드렸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결국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오늘 역시나 그 리퀴드의 보물 다르더 NALCS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글러 다르더 그렇습니다. 다르더의 위력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네요. NRG 스포츠 또다시 패배를 기록합니다. 자, 팀 리퀴드는 이렇게 해서 9승 7패 9승 7패로 네, 4위 현재 네, 그대로 막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두 번째 매치는 C9인데 피닉스원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9인데 피닉스원 어제 TSM을 잡아내는 정말 기염을 토했던 이변을 만들어냈던 피닉스원입니다. 이노리의 인생 경기가 어제 펼쳐졌는데 오늘도 어제 그것 때문에 그 이제 해외 그 이제 그러니까 LCS와 관련된 뭐 커뮤니티라던가 이제 뭐 레딧이라던가 이제 그런 뭐 트위터 뭐 이런 SNS에서는 랭가 랭가가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랭가 사실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이펙트도 막 와 막 이러면서 막 함성 지르고 어떻게 보면 막 사실 많은 그런 LOL 그런 이제 리그 시청자분들이 막 리신정글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화려하다고 뭐 그렇죠. 인세킥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거보다 랭가는 더 화끈하거든요. 궁 쓰고 가서 상대 딜러 그렇죠. 한 방에 삭제시켜버리는. 진짜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게 나오니까 진짜 반응이 난리가 났었어요. 자, 과연 C9을 상대로 피닉스 어제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피닉스원이 오늘도 C9을 상대로 이기게 된다면 NRG 스포츠는 훨씬 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보여진 남은 일정이 CLG와 TSM 남아있습니다. NRG 스포츠. 자, 저희는 잠시였다가 오늘 두 번째 매치 클라우드9 대 피닉스원의 경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LCS NA 함께하고 계십니다.